신정숙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잘 계셨습니까? 제가 2월 달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다 보니까 동영상도 못 올리고 이대로 이제 동영상도 못 올리나 싶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또 황달이 오고 빈혈이 오고 몸이 아무튼 여기저기 암이 지금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의 기능을 지금 굉장히 저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에 복수도 많이 차고 요즘 배에 복수도 3리터 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너무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핸드폰을 잡았어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지금 여기 병실이라 완전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입원한 지 5일 됐는데,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죽든 살든, 나가서 죽어야지.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데서 마감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삶의 끈은 안 놓고 열심히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동안 응원해 주시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님들의 바램을 제가 어찌 예면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지금 3번의 고비가 와서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 이렇게 일어나고 네 이대로 좀 기운 내서 다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도 뵙고 저의 투병 생활 중 유일한 가장 행복한 큰 낙이 우리 시청자님들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응원 보내주시고 또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제가 그냥 묻어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시청자님들과 오래오래
이 소통을 통해서 또 저뿐만이 아닌 저와 같이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다른 환우님들도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저도 힘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병마를 퇴치해 나가야 되는데 할수 있을란가요? 할수 있겠죠? 아, 이 마음은 편안합니다. 몸은 많이 괴롭고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단지 또 목소리가 많이 또 잠겨 있는 까닭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답답하신 분들이 또좀 계실 것 같아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가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 말을 하려면 배에 힘을 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말 빨리 하려면 그것도 힘듭니다. 물론 저의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말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알기야 환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몸이 초토화된 상태이고 오랜 항암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밝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말도 좀더 세련되게 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빨리 해보려고 하고 안 돼요.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앞으로 한 개를 더 찍을 수 있을지, 두 개를 더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셀수 없이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요. 기필코 회생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오래오래 소통의 길을 이어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과의 이 소통이 진짜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의 끝까지 가서라도 다시 해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동안 소식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지금 아무튼 좀 이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저는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퇴원을 하게 되면 다시 좋은 환경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